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일초등학교 김재환 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찍을 컨텐츠는 여러분들 제로웨이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 없는 삶을 실천하자는 운동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일회용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근처에서 친환경 제품을 파는 샵이 있다고 해서 오늘 직접 가서 제품을 구매도 하고 리뷰도 해볼 생각입니다. 계속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는 친환경 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송포어스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동네에 있는 친환경 샵입니다. 자,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예요? 세미 종이랑 그다음에 현수건 종이가 다 나가기는 합니다. 요수세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 사야 되겠는데? 천연수세미입니다. 몇 가지를 구매를 해보고 그러면 바로 학교로 넘어가서 구매한 것을 바탕으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갈까요? 자, 이제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성내동의 송포어스에 다녀왔고 친환경 제품들을 이렇게 사와서 실과를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일초등학교에 다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일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민성이와 승우를 데리고 친환경 제품들을 사온 거를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한 번도 아직은 써본 적이 없는 제품들이에요. 방금 사왔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써보고 싶은지 궁금한지 한번 골라보겠어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거요? 네. 민성이는? 저는 이게 가려져 있어서. 요거? 네. 알겠어요. 그럼 이거부터 한번 만져볼래요? 되게 까칠까칠해요. 까칠까칠하고? 이쪽 학교에 있는 뭐? 흙 터는데. 아, 진짜 흙 터는 거랑 비슷하네요. 자, 학교에 있는 발판이랑 약간 까칠까칠한 느낌도 있고. 자, 이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설거지. 오, 설거지 할 때 쓰는 거 맞아요. 이거가 긴 식물 수세미를 말리고 잘라서 이렇게 먹은 그릇이나 식기들을 세척하고 했습니다. 요거는 뭐 같아요? 거름망 같아요. 이거 거름망 또? 손수건? 이걸로 손수건? 잘 안 닦일 것 같은데? 삼베로 만든 수세미고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철수세미 쓰면 되지 왜 이런 거를 샀을까? 친환경 제품이어서. 선생님이 뭐를 줄이자라고 얘기했어? 세 글자.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했죠? 쓰레기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오염 때문에. 계속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결국 처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땅에 묻으면 분해되기가 쉬워요. 이전에 있었던 철수세미나 아니면은 플라스틱 재질의 수세미보다 훨씬 더 분해가 쉽답니다. 그러면은 아까 민성이가 궁금해했던 이거는 뭘까 한번 펴볼래요?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걸까요? 먹으면 병거릴 것 같아요. 과일 말린 것 같은. 과일? 과일이면 먹어도 되겠네. 이거는 선생님이 사온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세미랑 비슷하게 뭐를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의 이름은 소프넛.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프넛. 비누 열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탁기에다가 넣고 빨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여기 안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죠? 이런 게 안에 있는 것들이 사포닌이라는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서 씻을 때 거품이 나게 돼요. 보여? 네. 거품이 많이 나오고 생각보다. 그리고 요거는 뭐 같아요? 뭐 책상 위를 닦아도 되고 그리고 더러운 곳을 닦아도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 근데 굳이 이건 많이 볼 수 있는 물건인데 왜 사왔을까? 친환경이라서요. 그래요, 친환경이라서 사왔는데. 또! 왜 굳이 사왔을까? 특별해서? 친환경이라서 특별해서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굳이 사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 학생들이 물티슈를 많이 쓰는 장면들을 봤어. 언제 써요, 물티슈? 책상 닦을 때나 입 닦을 때 써요. 아, 이도 닦을 때, 입 닦을 때? 네. 왜 웃어? 다 책상도 닦고 심지어 바닥까지. 너희들 그런 거 해본 적 있니? 물티슈를 바닥에다 놓고 나서 실내화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썰매 타본 적 있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막 하지.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라떼 좋아하니? 커피 안 마셔요. 그래서 이거를 사온 이유는 물티슈 대신에 이런 손수건 하나씩 가지고 다니다가 닦고 그리고 버려요. 버려요. 이걸 많이 재사용해야 돼. 버리기 전에 한번 삶아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번엔 민성이가 한번 꺼내볼까? 뭐예요? 비누요. 비누를 왜 가지고 왔냐면은 유기농 제품이잖아요, 그죠? 네. 요 뒤에 성분표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 성분표들 있잖아요. 그런 성분표에 팜유라고 되어 있어요. 팜유가 그렇게 약간 좀 부드럽고 그런 기름이라서 많이 사용하고 가성비가 좋대요. 그래서 팜유 농장을 계속 많이 개척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해요. 자, 이거는 너희들에게 줄 선물. 와. 자, 이게 한번 카메라에 보여줘 보세요. 이게 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돌멩이요. 이거는 어디서 왔는지 힌트를 줄게. 첫 번째, 바닷가에서 왔어요. 바닷가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소주병 바닷가. 깨진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소주병스러운 거 이거 이래 되나? 만져보세요. 유리치고는 단단해요. 단단하고 또? 모양이 이상해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뭉툭할까? 바닷물에서 깎여서.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런 거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바닷가에. 너희들 잘했으니까 선생님이 주는 선물로 하나씩 이렇게. 나는 이제 환경 지킴이다. 여기다가 하는 게 맞나? 근데? 이제 상품 리뷰는 다 했는데 어떤 걸 느꼈는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친환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환경적인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친환경 제품들을 만드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이 갔다 온 곳이 여기 동네에 있는 곳이니까 한번 선생님 유튜브 영상 보고 갔다 와 보세요. 알겠죠?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보아요. 알겠죠? 네. 안녕. 안녕.